도시가 열린단다. 너희들도 놀러오렴. 난 무조건 보러 갈래. 무조건. 나보다 재밌는 부르미는 처음이야. 그게 아니지. 턱을 바짝 들고 균형을 잡으란 말이야. 그리고 웃어. 판단력이 정말 빠르군. 아주 민첩해. 이름이 뭐냐? 네, 번지입니다. 번지, 너 그 다리로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냐? 서커스 천막 꼭대기에 깃발도 꽂을 수 있겠니? 문제 없죠. 한번 보실래요? 좋았어. 내가 원래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너한테는 특별히 일할 기회를 주겠다. 네? 뭐라고요? 저를 서커스단에 넣어주신다고요? 아, 뭐 자세한 건 이따 얘기하고 일단 저 마차 좀 뒤로 밀어놔라. 아이, 번지 잠깐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아이, 몰라 몰라. 나 바빠. 난 이제 무지무지 유명해질 거야. 번지! 그 단장 왠지 느낌이 별로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단장. 저기서 번지 목소리가 들려? 다음엔 천막을 옮겨놔. 네. 난 일부러 천천히 온 거야. 따라 나와봐라, 번지. 얼른 저 수레부터 옮겨. 술에만 옮기면 서커스 연습해도 돼요? 네 할 일부터 다 하고 나서! 이봐, 너! 네? 이리 와버렴. 내일 공연 때 공중제비 묘기 다음에 줄타기를 하도록 해라. 그땐 번지 차례잖아요. 에이, 웃기는 소리. 번지 녀석에게 일을 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 스프링 다리 하나는 정말 쓸만하거든. 번지! 내 마차를 그늘로 옮겨라. 네. 낮잠 잘 거니까 깨우지 마. 정말 나쁜 아저씨잖아. 못 참아. 진정했습니다. 흥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해. 우리가 빨리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얘들아, 너희 왜 그래? 우리는 서커스 보러 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입장료가 비싸져 안 된대. 울지마. 우리가 서커스랑 똑같은 묘기를 보여줄게. 당연하지. 내일 경주장에서 공연할 테니까 친구들 많이 데려와. 무료야. 무료? 신난다. 너 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번지를 도와주자. 모르겠어? 무료로 서커스 공연을 하면 저 애들한테도 좋고 단장 아저씨가 번지를 이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 자, 모여봐. 너희 되게 재밌어 보이네. 이건 다 뭐야? 서커스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 공연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어? 내가 먼저 해볼게. 짜잔!
서커스 구경 오라고 얘기해놨는데 시간은 없고. 이게 무슨 서커스냐? 이 몸이 한수 가르쳐주지. 대신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어. 따라와봐. 잘됐다. 번지가 도와준다니까 이젠 걱정 없어. 갈아입을 순서대로 늘어놔. 그리고 한꺼번에 입으려고 허둥대지 말고 하나씩 차례대로 빨리 갈아입어. 우와, 번지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러면 균형 잡기가 훨씬 쉬울 거야. 명심해. 턱을 치켜들고 가슴을 펴야 해. 자,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라고. 고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알겠어. 살짝 뛰어서 공에 올라서야 해. 그리고 올라서자마자 공을 굴려. 알았지? 이제 된다. 그 옷차림은 뭐냐? 피에로 흉내낼 시간에 얼른 일이나 해. 죄송하지만 저 그만둘래요. 단장님은 저한테 일만 시키고 무대에 세워줄 마음도 없잖아요. 부르미즈 서커스단엔 제가 꼭 필요해요. 공연이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들이랑 하면 재밌게 할 자신 있어요. 후회하게 될 거다. 누가 그딴 시시한 공연을 보러 온다고? 내가 뭘 했냐? 너희 서커스는 아무도 안 보러 온다고 했지? 아, 엮어준다. 어? 땡땡땡! 저기 오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다들 저 시시한 브루미즈 서커스를 보러 가는 거지? 우리 망했다. 자, 어린이를 위한 무료 공연 브루미즈 서커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아찔한 줄타기 묘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술. 멋진 균형 감각!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 마을 주민 모두가 브루미즈 서커스단을 좋아해줘서 정말 기뻐.